벌린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나니까 날리는 벚꽃잎이. 야 뭐하냐 뭐해. 어, 벚꽃 엔딩이야. 니들 이러다가 니들 인생이 엔딩이다. 인생 엔딩. 사장님 아이 답답해. 그만 아프시고 이거 받으세요. 오 이거 뭐니? 선물이에요. 오 신임이니 돈 생겼니? 제가 사장님 덕분에 100만원 벌게 생겼거든요. 야 니 한 건 했구나. 아니요 사장님 신고했어요. 오 니가 날 그러니까 꼭 이거 쓰고 도망 다니세요. 야 이 로세가 야 일단 튀어라. 신임이 넌 각오해라 알았지? 야 튀어. 아이고 참 사장이도 이런 못난 직업 만나가지고 고생이 많다. 아이고 참. 아유 이리 나와자 이거나 봐라. 그래. 오늘은 이 경찰서라고 하고 범칙금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돈을 빼내보자. 신입이 할 수 있니? 그럼요. 해봐라.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개콩경찰서인데요. 홍순목 씨 맞으시죠? 예, 맞는데요? 예, 그 홍순목 씨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이요? 예. 어,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정말 그런 적 없어요? 예, 진짜 없어요. 그럼 미리 내시고 한번 위반하세요. 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저 그게 아니라 3월 15일 날 출근길에 속도 위반으로 가속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속도 위반이요? 예. 전 차가 없어서 걸어서 출근하는데요. 어, 그게 저 너무 빨리 걸으셨나 봐요. 뭐야 이거 완전 사기꾼들 아니야 진짜. 야, 내가 니네 싹 다 신고할 거야. 우리 다요? 그래, 니들 다. 사장이는 제가 벌써 했죠. 뭔 소리야 진짜. 끊어 사기꾼아. 아유. 아니 돌았니? 이래가지고 밥비를 먹고 살겠니? 참 이 방법은 아니 되는 것 같으니 요즘 유행하고 있는 주말 농장을 싸게 분양해준다고 해가지고 돈을 빼내보자. 아 내 하는 거 좀 잘 봐라. 예. 여보세요. 이번 역은 주말 농장, 주말 농장입니다. 디서비스 주말농장, 주말농장. 우와 도착했다. 여기는 상추와 깻잎이 가득한 농장, 애벌레 숨쉬는 이곳. 여기는 주말농장. 와! 나만의 농장을 가꾸고 싶으시면 1번, 나만의 통장을 털리고 싶으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어, 뭐야 진짜. 그래도 한번 알아볼까? 1번. 홍순목 씨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해피해피 주말농장입니다. 봄을 맞아서 저희가 주말농장을 아주 싼 가격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 얼만데요? 단돈 10억입니다. 예? 아니 뭐가 그렇게 비싸요? 어, 저희는 농장을 분양받으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장을 분양받으면 부자가 된다고요? 응. 어떡해요? 어, 그 저기 매일 운석이 떨어져요. 예? 매일 운석이 떨어진다고요? 그 주말 농장에 매일 운석이 떨어져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운석이 어찌나 흔한지 운석으로 발뒤꿈치 각질 제거하는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어, 그럴 수가 있나? 아이고, 지난번 고객님은 홈쇼핑에서 운석 팔아가지고 대박 났잖아요. 저는 각질 제거할 때 요거 안 하면 충분한데요.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만 주시면요. 보이세요? 정말 깔끔해지지 않습니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단돈 1억입니다.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 좀 이상한데. 저기요. 아, 그래도 분양가 10억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어, 저희는 땅이 너무 좋아서 뭐든 심기만 하면 바로 상품이 됩니다. 바로 상품이 된다고요? 어떡해요? 어, 저기. 파를 심으면 파닭이 나와요. 예? 파를 심으면 파닭이 나온다고요? 파 심었는데 파닭이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각종 나물 심었더니 돌솥 비빔밥 돼서 나오는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진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이고 이선희 씨도 비빔밥 나오니까 좋아가지고 노래까지 부르잖아요. 빠빠빠빠 비빔밥